이번엔 레몬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레몬을 일단 슬라이스 해가지고 통에 담아둘 거고, 얘들을 씻어가지고 가스 껍질을 떼서 키친타올에 물 적셔가지고 2주 정도 발화하게 해서 흙이 씻으면 된대요. 지금 껍질을 다 깠고요. 레몬 2개에서 나온 씨앗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키친타올에 물을 적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쪼개진 애들도 혹시나 몰라서 일단 넣어보려고요.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충분히 흠뻑 적신 다음 얘들을 뭉쳐서 비닐에 넣어주고 어두운 캐비닛 안에 넣어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관해보려고요. 아마존에서도 택배가 왔는데요. 자동으로 분사되는 향기 스프레이를 구매했고요. 1층, 2층 두려고. 그리고 남편 방에 서재에 아이키아에서 산 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좀 인테리어로 꾸밀 수 있는 걸 찾다가 이거 DIY 월 클락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이제 사이즈를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주말에 남편이랑 조립해보고. 그리고 이거 LED 3D 시계인데요, 하얀 색깔로 LED 불빛이 나는 건데 이것도 저희 안방에 한번 설치해보려고요. 자동 분사하는 스프레이는 여기 스프레이 입구에 이렇게 넣고, 9분, 18분, 36분 그리고 끄는 게 있네요. 뚜껑을 닫고 벽에 붙여주나 봐요. 오늘 최근에 주문한 택배가 다 몰아서 왔네요. 컵 세트를 주문했었는데 이런 일반 물컵인데 맥주도 마셔야 되고 똑같은 걸로 세트를 하나 주문했어요. 제가 이사를 하면은 칼을 좋은 걸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션이라는 칼인데 이게 아마존에서 1위 칼이에요. 지금 3위 칼도 주문을 했는데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얘랑 칼갈이도 같이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러인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긁기만 하면은 엄청 얇게 슬라이스하기 쉽게 나오는 칼이에요. 그래서 편할 것 같아서 이거 주문 한번 해봤어요. 다음은 칼 보관함인데 이렇게 생긴 스테인이고요.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으로 된 촘촘이 된 건데 여기다 그냥 칼을 꽂으면 되는데 이게 좀 더 나무보다는 위생적일 것 같아서 이거 스테인을 했고, 이게 분리가 돼서 세척이 쉽길래 이걸로 했어요. 매번 아파트에서 전기로 된 스토브만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스불로 사용하다 보니까 천으로 된 이런 장갑은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천 하나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이 좋겠다 싶어서 튼튼하게 실리콘 되게 두툼한 걸로 구매했고, 이거 판도 이제 밑에 식용유 같은 거, 오일 같은 거 받쳐주려고도 구매했고, 뭐 받침대로도 사용하려고 이렇게 세트 구매했고요. 줄자는 이제 이사하고 나서 이것저것 살 게 많은데 정확한 치수가 필요해서 줄자를 구매하게 됐어요. 이거를 빼봤는데 엄청 날카롭네요. 이거는 아직 씻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너무 날카로워서 얘를 끊는 거 아닌가 몰라. 이렇게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거 남편 서재에 들어갈 시계 하고 있는데 이제 12시랑 6시 만들었어요. 너무 같지 않아? 됐다. 그 정도면 9시 15분.
오늘 아침에 우체국 가서 아마존 3위카를 찾아왔어요. 이게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카를 배달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안 놔두고 가더라고요. 사람한테 건네줘야 되더라고요. 집에서 못 받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픽업하러 와가지고 들고 왔고, 지금 아마존에서 얘가 1위 칼이고 얘가 3위 칼인데 얘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좋다고 말을 못 하겠는 게 둘 다 칼날이 완전 새 거고 잘 나가서 한 적어도 한 달 내지 2주 정도는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오늘 점심도 이거 불고기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고추장, 불고기, 양념 다 해놓고 위에 제가 좋아하는 떡을 넣었어요.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얘는 좋아하는 게 굽는 것도 엄청 빠르고 만드는 과정도 간단해서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막 구웠는데 엄청 잘 구워졌어요. 윤기를 바르르 하고. 일단 소량만 구웠거든요. 맛보고 혹시나 좀 덜 달거나 이러면 짜거나 이러면 좀 간을 양념을 좀 다시 하려고. 지금 남편은 전집 간다고 완전 고생하고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 정보로 왔다가 오징어리도 사고 비스밤을 팔길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고 있어요. 러쉬 비스밤만 보다가 월마트에서도 파는 건 처음 봐요. 지금 비치밤이랑 이거 댄싱 프린세스 이거 해볼까? 몇 개 한번 사보려고요.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여기저기 가을 향기가 되게 좋아요. 상큼해. 불고기 뚝딱 굽고 이거 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지금 수영장 갔다 온 느낌이에요. 이거랑 고기랑 같이 말아 먹은 맛 있잖아. 오늘은 외식하러 왔어요. 오늘 아침도 택배로 시작하는데요. 예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향초 조금만 남았을 때는 안 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로 또 재활용하고 하는데, 그럴 때 쓰려고 아마존에서 이거 우드스틱을 구매했어요. 지금 이렇게 모아둔 건, 이거는 지금 향초 3개를 모아둔 거거든요. 색깔 지금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그래서 여기다가 우드스틱을 꽂아서 다시 재활용할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 우드스틱은 그리고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좋아가지고 틀어놓으면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온 택배는 차고에 붙이는 마그네틱 자석으로 된 손잡이거든요. 이거 근데 거의 페이크죠. 가짜라서 그냥 일단 모양만 되는 건데 이걸 붙이고 안 붙이고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흰딸기 우유 해먹으려고. 보통은 갈아서 먹었는데 얘를 얇게 썰어서 그냥 우유랑 씹을 수 있게 먹으려고.